친인이 삼촌들 노래의 장르는 소감수다. 안녕하세요. 아, 오늘 목은 소감수다. 막 괴기 잡을 때는 아. 바지를 낙해고 괴기 잡고 손에 대고 손에 대고 이저 노래하는 거 좋아합니까? 네. 땡 하는 게 좋아, 띵동댕 하는 게 좋아. 아, 땡도 좋고 띵동댕 하는 게 좋고. 진짜 아무거나 아무거나. 얘기해. 왜냐면 나가 할 게 아니니까 놈이 나가면 땡 하는 게 좋아. 그럼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1번. 네. 81세 어르신입니다. 김석은 어르신 모셔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나만 혼자 아니 동네의 소녀 팬들이 예. 이게 무슨 방탄소년단도 아니고 예. 어르신 노래 끝나니까 이 소녀 팬들이 앵콰! 아니 팬들이 많수 팬 예? 혼자 삼촌은 BTS 방탄 하르방 방탄 하르방 그러니까 BTS가 아니고 방탄 하르방 그래서 방탄 소년단 아니 근데 형 끝나면 앵콜 해도 난 기분은 좋다 얘 예. 아, 기분 좋지 어. 원래 형 노래 잘 냈을까? 원래 아니 근데 옛날 결혼 전부터 아 근데 뭐가 막 성질내면 예 결혼하기 전에 막 여자들한테도 인기 좋았을까 그게 슬아의 자제분은 일남삼녀입니다 일남삼녀 일남이 막둥이과 일남이 두 번째 아 두 번째 그게 다 이제 출가하고 예예 그러면 할 저기 부인하고 두 분만 사시면 집이 예, 아니 아니 저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통제들하고 아 같이 3대가 살고 있어요 3대 아 이거 좋다 야 이거 왔을까? 아 며느리가? 아이고 아들은? 아들은 직장 가버립니다 아, 그 저 면전에서 얘기하기 좀 경호담하게 도 며느리 자랑 혼 200까지만 해줍서 며느리 자랑은 너무 활달라고 활달라고 이제 좀 마을 일을 본 지가 한 12, 3년 되는데 아 마을 일을 또 그래야지 너무나 좀 좋은 며느리 최고 활달하니까 좋다 예예예 예, 예. 좀 형 조용하고 막 말도 안 하고 오는 것보다 막 활달한 며느리가 예, 좋잖아 예. 막 마가정에 동네 일도 안 보고 집이 막 마가정에 아이고 아이고 예, 뭐 동네 일레감시 막 막 어 근데 막 돌아다니면 좋잖아 걔랑 예. 걘 밭도 하여 물려줄 때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우리 저 사랑하는 우리 다른 또 따님들도 있으니까 자녀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방송에서 지금 자 킬롱아 오키아 미성아 미경아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있는지 1년이 넘어갔는데 좀 너희들이 많이 걱정해주는 그 덕분에 지금까지 어머니가 생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머니를 좀 잘 못 즐기기는 어렵지만은 병원이라도 자주 찾아가가지고 어머니를 보아주시면 감사하겠다. 고맙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님께도 우리 또 어머님 빨리 또 쾌차하시라고 크게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구야 우리 운전을 타는 높이 된다고 하시니 88 제가 웃기만 네. 하지요 88 예. 예, 31년생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박수 네, 네, 우리 여기 저 세 번째 왔지 예. 아이고 기억력도 좋지 아버지 산 두 번째 오고 번째. 네. 야인 몇 분 왔을까 처음 88에 천년지기는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저게 맞다 그럼 77세 노래와 또 달라요. 아, 이 여든이 넘어가.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아~ 잘하셨어요.
가수가 손지 그 손지도 이리 와 손지도 이리 와 기자 노래면 그냥 어디 가지 시켜보래 가지 시켜보래 난 자기 부러움 죽여서 감사 2,400평 만원밭 옆이 쇠를 또 아이고 쇠 저 쇠장에서 나온 걸름내당 밭이 뿌려지게 된다 근데 자기가 좀 맞죠 나중에 저희 다 저 손지 저거를 끼워서 아니 이성욱 씨 다 자기 거 돼요 이제 손지 손녀 하면 12개나 12개 그걸 다 갈라줘서 그럼 저 자기만 줄 거라기면 자기만 자 손지 핫쥐야? 예 손지도 하고 다섯 그래시 느낌은 차이 저건 우리 큰아들 걔 낳나고 하는 거잖아 쇠 언제 추렴을 날라왔을까? 정월맹지를 할 거야 아 정월 정월맹지를 아 추렴을 할 거야 정월맹지래 아 소질르는 집인 맹지를 소정하구나 아 이게 여러 집이서 해내기 가까워가면 게 그 잡아간 게 추렴할 걸로 저 크고 그럼 주게 예. 나도 끼워줍소 예. 내 집이서 할 거야 내 집이서 그때 연락해볼게요 연락 없어요 너 소고기 한우 하양 먹었나? 한우 한우 하양 먹었나? 고기 많이 먹었어 고기 아니, 뭐 입에서 막 한우 냄새 팡팡 남지 아까 얘가 입 아 하 해봐 하 하나의 한우 냄새 야 혈중 한우가 0.4 나도 0.4 나오면서 그 0.4 나오면서 혈중 한우가 근데 우리 삼촌이 일을 혼자 다 해 혼자도 하고 큰아들도 도와주고 도와주고 아들들마다 다 조금 시간 나는 대로 도와주고 버티지 않을 거야? 버쳐도 게 아들들 다 그쟤도 1년에 한 번 게 수학을 보면은 시계를 행복해요 애길도 행복하고 마수다게. 부드러우게 부지도 오고 아, 아이고 사료값도 물고 촌값도 사료값도 물고 거기서 살지 어떤 게 움직거리실 때 움직거려 사주기 네. 어떤 거 같게 공 아니면 예, 예. 촌에 돈이 기자 그냥 운동이다 생각해 힘씁어 그나저나 빠만 막 잘 나왔어 영분한 손지도 집이 방목하는 소마냥 잘도 막 이래가 닥쳐내게 부자해 아이들은 여기 키워야 돼요 어 너무 짜라 어야 테레비 써라 테레비 써라 테레비 꺼불어 꺼불어 야 테레비 써라 테레비 꺼불어 저기 꺼불어 어머니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맨날 풍년 되시고 네 할머니들도 건강하고 오래오래 예. 사세요 나 저 쇠 잡으니 농금 끝장이래 오콤해 저걸 맹질 때라기야 네. 고맙습니다 대동아 거 써라 야 박모 야 이 지네 거 보자 430 몇 번 그거 지네 거 보자 돌려다 꺼불어 아이 이거 테레비 아니에요 저 이번에 저 축하 공연인가 무슨 건가 막 이때는 뭐해라 아 잠깐만 4번 축하 공연 아 축하 공연 이수일과 심순애 심파극 심파극 자 준비 잘 들어 이수일과 심순애 자 월색은 고요하고 말없이 흘러가는 저기저 대동강 물은 4천년 역사 비둘기 호흡 소리 장은 저기저 보이는 등나도 한복판에 청춘 남녀 두 그림자가 비쳤으니 저것이 청춘의 백필이며 이수리를 배반하여 김중배의 뒤를 따르는 심순의 좁은 가슴은 구비구비 매정도단 말인가 오 수일씨 인자 가면 어디로 가면 언제 오시나요 오 나이 갈 길은 묻지도 마라 창밖에 뜬 구름이여 저 바다에 뜬 조각비란다 가다 갈 곳 없으면 서울시장 남대문 거리에서 타약증 파는 약장사가 될지언정 너는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어여쁜 장미화가 되어 나를 기다려준다면 나도 청춘 범나발이 되어 너를 만날 기회가 있으리라 가지가지 찢어진 사랑이라면 울고 간 순애 나 언제 아직 안 끝났어요 그래 고마워 들어오지 마 고마워 그래가지고 대동강 옆변 너의 삼보하늘 이수일과 신순애는 양일이노다 악수동경하는 것도 오늘뿐이여 너와 나와 만난 것도 오늘뿐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걔네가 나 이수일 한번 시켜주게 해도 혼자 다 해보란 날 옆에서 비둘기 했대 비둘기 여기서 이러면 비둘기 날아가지도 않고 계속 근데 이거 언제 배울 때가 이거? 네. 이 요리독들이 난 이거 하면 네가 60년 했대 그 누구한테 배울 때가 이거 처음에? 네 버울리가 원어서 탕근이라는 건 해놨죠 탕근 예. 그거 뭐 탕근청에서 네. 탕근 탕근 만들었다고? 열아이어 한 등 하나에 발명을 하자 큰 등을 싸면 그거 저 말꼬리 검은 거 하다 그걸로 네가 탄건 만들어 네. 그거 하면 그디서 배운 때가
이수일과 신수네 나나나나나. 만약에 최근에 있었으면 지금은 굉장히 저 방송 오는 사람 되실 건데. 개미. 잘해주다게 재미. 아이고 재미나게 잘해주다. 저 우리 방송 밤식 꼬다 아이들야 자녀분들한테 한마디 없어. 그것도 노래는 없어게. 아들더라 돌아 밤식이냐. 네 어멍은 잘 살아주시란 걱정하지 말라. 개고 질고 돈 잘 벌고 아이들이여 화목하게 사는 것이 어멍의 바람이로다. 나 노래 먹경 나도 나도 장바 장바지 온 줄 알았어. 이제 감기 걸려. 아니 우리 요즘 좋지 않습니다. 원래 이 아니 부탁해. 감기 걸린 미스고. 원래 형 노래를 형 가슴 아플 땐 가슴 아프게 불러요 노래를. 아 노래 좋아 수당이. 총무신데 그렇게 또 노인의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신용식 총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그 피아노 배운 지가 1년밖에 안 됐어요. 아, 1년. 아, 1년 됐으니까 어린아이 그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 있지? 2학년. 예, 예, 예. 가이드라고 같이 했을 거. 나디아 그걸 나디아. 그걸 코드를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자랑하고 싶은 거는 아, 연주를 연주를 할 건데 서투입니다. 아, 예. 예. 서투라도 여러분들 많이 박수해 주세요. 피아노 배웠던 연주기 네. 네. 아이들 강 홍문 없어 네. 이런 거 합니다. 네. 신용식 삼촌의 네. 피아노 연주. 막 멋쟁이구나 멋쟁이. 어? 젊을 때 막 멋져나 싶다. 멋져나기는 게 호금이죠 호금. 호금. 아닌 아니고입니다. 아니래는 아니고. 그냥 우리가 나가 여기서 13살에 나가서. 아 국지. 제주시. 신화 제주시. 걸어. 걸어. 13살에 걸어 일어서. 그 얼마나 걸어가야 제주시 갑니까? 제주시 2시간. 2시간. 4시 일어나는데 2시간 반을 걸면 빨리 걸어서 2시간 반. 2시간 반 빨리 걸으면. 어디까지? 저 농업중학교까지. 이제 여고 앞에까지. 여고 앞에 2시간 반. 2시간 무슨 발에 오토바이 따라서 완전 집에서 4시에 일어나 시작하면 아니 그때 여기 2시간 반 그땐 지금 지루 길이 꽉짝 폐화지지도 않고 막 오글오글 막 오글오글 막
아이들 농중 농중 옛날에 농업 고등학교 농업 중학교 중학교 지났을까? 지금은 입서 4시에 일어나야 학교 가. 끝나면 끝나. 아, 이제만 나갈 거야. 보리썰 치고 보리썰 치고 또 호박 하나 치고 호박 또 작물 저 미그로 하나 치고 간장 간장. 그 여고 동산이 여고 동산이 높. 높아. 고산동산 고산동산. 밥해문 가면 졸아. 졸아. 밥해문 가면 졸아. 그러니까 밥을 해먹었어. 간단히 밥해문 가면 졸아. 한번 가면 이제 졸아. 전배장 부분 같이 부르고 아이고 되게 띵. 그럼 몇 시에 끝나? 학교. 그럼 이제 집에 갈 시간. 집에 갈 시간. 집에 갈 시간. 보리썰 지연 가는 사람은 계속 약간. 부잣집. 뭐. 여기도 예, 또 일중 들어간 사람이 자 송길문이 저 내 아들 조나방하고 나하고 나하고 다 나왔죠 이제 서근이 이 사람네 서근이하고 또 하나 누게 예 너희라 너희 중학교 들어간 사람 저 그때 일중 들어간 이성문이 오고 저 그때 주도 다 돌아가 다 돌아가고 이성배구만 남았죠 나 지금 둘이만 남아 그 남은 남아 아직 계신 분한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이성배 누님 여기 계신데 이성배야 여기 오늘 저 신능 이 노인의 노래 잘하겠네. 난 노래 부르고 너 말로 많이 했죠. 오래 살라 해. 앞으로 한 몇 년 더. 자 마지막으로 자녀분들에게도 한 말씀 우리 아버지. 동아야. 대구이 쪽이 대구이. 대구이. 나 여기 나가시면 저 다음 이저 미거냐 이 할 때 나 전화하거나 내가 한번 잘 보라. 너네 할아버지 꼬닥더니가 이제 뭐 다. 예. 아 이거 어쨌든 너무 즐겁고 재밌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 민요 부르는 거 한번 하게만 씩. 민요 부르고 춤추고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큰 거 춤추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신영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조 쌍쌍 흥경 논다 배를 타고 노를 저 대장령 좋은 풍경 마음대로 즐겨보자 시구질시구질시구지하자자 좋아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사랑 사랑 사랑이란 게 무엇인가